늘 깨어 있어야 맞는데 힘드세요. 인간의 조건에 힘들어요. 여러분, 뭐 하나만, 몸에 통증 하나만 나도 정신이 이미 온전하지 않아요, 인간은. 그런데 왜 예수님은 늘 깨어 있으라고 했을까요? 예수님은 그러면 늘 깨어 있었을까요? 아닙니다. 인간적인 조건이 그렇지 않아요. 의사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, 몸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. 그런데 그 조건 속에 그 재료를 가지고 또 정신 차리고 있고, 또 정신 차리고, 이게 무서움. 이게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. 실수 두려워하지 마세요. 실수 다 해요. 그러니까 실수를 오히려 여러분 즐기셔야 돼요. 실수를 하면요. 아, 이런 실수를 또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어떻게 처리하나 해보자.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고 나면요. 막 자책 모드로 가서, 막, 나는 왜 그랬을까? 아버지, 전 죽어야 됩니다. 뭐, 돌을 닦을 가치가 없고. 막 이럴 일이 아니라, 인간은 실수하게 돼 있고, 하나님이 그건 허락한 거예요. 왜? 하나님 인간 만드시고, 실수 절대 안할 거야 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. 실수투성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. 그럼 뭘 바라시겠어요? 그 실수 속에서 계속 중심을 잡아가는 게 신비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 화엄경 강의 때 자이로스코프 예를 들었는데, 어제 누가 카페에 올려주셨더라고요. 자이로스코프 아세요? 돌리면요, 지 스스로 회전축이 딱 서가지고 팽인데 이렇게 눕혀놔도 여기서 돕니다. 볼펜 끝에서도 돕니다. 지가 회전하면서 중심을 딱 잡아버려요. 그래서 이 자이로스코프 장착한 오토바이는요, 발로 차도 안 넘어져요. 비행기, 뭐 우주선 다 쓰입니다. 심지어 이 지구가 자이로스코프예요.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태양을 공전하는 겁니다. 질서정연하게. 그런 데서 원리 가져오면. 회전을 시키면 축이 생겨요. 중심봉이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심으로 중심봉을 잡으시면요, 안 넘어져요. 그러니까 실수를 해요. 에고는 실수를 해도 안에서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시 일어나 버려요. 문제는 이건 거예요. 에고가 실수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, 아무리 넘어지고 발로 차도 중심을 딱 잡고 일어나는 고개 깨어 있는 거. 자이로스코프 그가 온전히 돌아가시면 안 넘어지는 존재가 되면요, 사실은 그때는 이제 화엄경으로 말하면 칠지보살 이상입니다. 사실 예수님 경지예요. 나는 무슨 일이나 아버지 뜻대로 산다 하는 그말 나와야 되는데, 우리는 넘어지면 어쩌냐는 게, 넘어져도 또 벌떡 일어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. 그게 이게 도인의 맛이지, 도인이니까 안 넘어져 이거 아니에요. 수시로 넘어져요. 수시로 실수하고 뻘소리 계속하고 다닙니다. 우리 하루 종일. 오늘 하루에 일일 뻘소리 그 만보기처럼 그 체크되면 아마 어마어마할걸요?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한 말들 얼마나 많을까요? 자다가 분명히 자다가요, 에고가 잠잠해질 때, 양심이 살아날 때 벌떡 일어납니다. 그때 입을 차고 그러시는 거예요. 벌떡. 아, 그말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상황에 전혀 안 맞는 말 해놓고 본인도 모르고 있는데, 신기하죠? 양심을 알고 있다가요, 여러분이 명상에 들거나 마음이 좀 편안해졌을 때툭 나와요. 그때 그 소리 상대방 상처받았을 수도 있어 하고 깜짝 놀랍니다. 꼭 빨리 조치를 취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왜 넘어졌을까로 자책하시면, 여러분은 본인이 예수님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.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경지라고 착각하시는 분이에요. 넘어졌을 때 빨리 벌떡 일어나는 게 관건입니다. 그걸 하나님 뜻에 맞게 해결하는 게 관건이에요. 그래서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요, 이 실수를 통해 또 뭔가를 배우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 보자. 항상 이 마음만 갖고 계시면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도고 보살이실 수 있다. 이 말씀 격려차 드립니다.